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어 모음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정리된 모음 부호와 발음을 설명하기 전에 히브리어 모음에 관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히브리어는 자음 문자입니다. 22개의 알파벳이 각각 서로 다른 자음 음가를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히브리어 자음 알파벳 중몇 개가 모음을 표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능이 제한적이고 사용이 불규칙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가 주로 사용되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AD 3세기에 히브리어가 더 이상 유대인들의 구어로 사용되지 않게 됩니다. AD 7세기 무렵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잘 보존하고자 갈릴리 티베리아 지역에서 마소라파라고 불리는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 히브리어 모음 부호와 모음 체계가 완성됩니다. 이제 표를 보면서 모음 부호와 발음을 배워보겠습니다. 모음 부호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더 많은 발음이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발음이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이 표에서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는 자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살펴볼게요. 카마츠, 카마츠헤, 파타흐, 하타파타흐는 오늘날 모두 아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쩨레, 쩨레요드, 쎄골요드, 쩨레헤, 쎄골헤, 쎄골, 하탑쎄골, 유송슈바는 에로 발음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유송슈바는 이론적으로 에 발음이라고 배우지만 이스라엘 현지에 가게 되면 단어에 따라서 에로 발음되는 경우와 모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히렉요드, 히렉은 이로 발음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줄에 홀람, 홀람바부, 홀람헤, 카마츠하투, 하탑카마츠는 모두 오로 발음이 됩니다. 마지막 줄에 슈룩, 키부츠는 우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음 보호는 여러 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개의 모음으로 발음이 되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모음 보호에 가로줄이 들어가면 아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점이 두개 이상이면 에로 발음이 되고 점이 하나이면 이로 발음이 되고요. 글자 왼쪽 위에 점이 있으면 오로 발음이 됩니다. 카마츠 하툭과 하탑 카마츠는 가로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오로 발음이 되는 것은 별도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호들은 우로 발음이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모음 부호들도 있습니다. 카마츠는 카메츠로 불리기도 하고, 홀람은 홀렘으로, 키부츠는 쿠부츠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세 문법 학자들이 이 이름들을 자음으로 기록하여 나중에 다른 발음들로 읽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마츠 하툽은 저 위에 있는 카마츠와 모양이 같지만 발음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카마츠는 아룽, 카마츠 하툽은 오로 발음이 되는데 강세 없는 폐음절에 올 때는 카마츠 하툽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카마츠입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작은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마츠와 파탁 모음보어가 요두와 함께 올 때는 아이로 발음이 됩니다. 헐란바브가 요두와 함께 올 때는 오이로 발음이 되고, 슈룩이 요두와 함께 올 때는 우이로 발음이 됩니다. 세레와 요두가 같이 올 때는 우리가 오른쪽 표에서 에로 발음이 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에로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에이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들레헴은 베트 레헴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고 베이트 레헴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무성슈바는 유성슈바와 모양이 같지만 발음이 되지 않는 모음입니다. 언제 유성슈바이고 또 언제 무성슈바인지는 문법책에서 슈바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은 히브리어 모음보어를 배우지만 실생활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책, 시집, 외국인을 위한 신문 등 필요한 경우에만 모음보어를 붙입니다. 필기를 할 때도 모음보어를 붙이지 않고 중세 유럽에서 만들어진 필기체 자음 알파벳으로만 씁니다. 히브리어 모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히브리어 모음 Q&A 강의를 참고하세요. 히브리어 모음 보어와 발음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달아바 감사합니다.